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이 검찰개혁의 원동력인 촛불 시민들 때문에 저희 늘 연구실에 갇혀있던 교수, 연구자들이 함께 시국선언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일간 이 교수, 연구자에 동참하신 분들이 8천여 분이고 또 저들의 트집 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 8천여 통의 전화를 하나하나 다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리한 교수님들, 연구자분들이 6천여 명이 넘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국내 각지에서 그리고 각 분야에서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함께 동참해 줬습니다.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명단을 저희는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전혀 부끄러울 게 없고 당당한 민주시민과 함께하는 교수, 연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들이 그렇게 서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촛불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검찰개혁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언론개혁, 교육개혁, 노동과 같은 경제개혁, 또 더 나아가 저희는 종교개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 광화문에 몰린 가짜 종교인들, 그 숫자의 대부분은 동원된 특정 종교 신자들입니다. 그러한 가짜 종교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종교에 과세하고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 세금을 하고 투명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도록 저희 시국 선언에 동참한 교수 연구자들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 6천여 명, 실제로는 7천여 명의 연구자들이 이대로 이러한 국난 시대에 도로 흩어질 수는 없다. 이제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 저희가 느슨한 새로운 교수 단체를 만들어서 각지 그리고 각 분야의 촛불 시민들이 하는 모임에는 반드시 저희가 함께하자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소한 서초동 모임은 이번 주를 기한으로 잠정 쉰다고 들었습니다만 전국 각지에 지금도 광주, 부산 저희 교수들 다 그쪽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언제 어디서건 어떤 모임이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필요한 분야, 필요한 교수들, 연구자들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늘 촛불을 들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8세기 면죄부를 파는 종교인들, 개혁은 저희들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해야 됩니다. 반드시 함께 이뤄내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저희 시국선언 교수 연구자 일동은 촛불 시민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희정 교수님과 우리 참 지식인 여러분 고맙습니다.